인기 고장극 성한찬란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현대극을 거쳐 판타지적 요소가 미는 중국 드라마만이 선보일 수 있는 선협극 신은에 이르기까지 2023년 방영한 다수의 작품 중 유튜브 에디터의 뇌리에 박힌 배우와 작품을 선정합니다. 사심과 덕심을 가득 담아 골라본 2023년 에디터 픽 어워즈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문 고장극 찰떡상입니다. 퍼스널 컬러가 혹시 고장극이란 생각이 들 만큼 고장극 속 특유의 장발이 잘 어울리는 배우죠. 어릴 적부터 갈고 닦아온 실력으로 맞는 캐릭터 족족 신들린 연기 자랑하는 배우 성희입니다. 2023년 성희는 유림이 인살 이후 청계 속 전쟁의 신 응연제군 역을 맡으며 열연한 치명여설로 다시 한번 선협고장극 인생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자태 자아내는 새하얀 복장과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머리, 거기다가 마족으로부터 육계를 지켜내기 위해 전장에 나가는 제군을 찰떡같이 연기한 성희로 선협고장극만의 판타지적 퀄리티를 한층 더 높여주었죠. 그는 극 중에서 응연제군을 포함해 속세 속 당주, 응연제군의 아버지 현야 총 3가지 역할을 맡았는데요. 고장극에서만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을 다양한 연기와 스타일링으로 풀어내며 치명여설의 볼거리를 더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고장극에서 연기 능력치가 배로 살아나는 배우 성희에게 고장극 찰떡상을 수상합니다. 我梦中的那个人一直就是你，别再执着了，放手吧，我们可以一起共享这个天下，哪怕只要你愿意一次。结局就可以改写。你我生来就是仇敌，不死不休。哪怕万死我也可以回到最初。总有一次，我能骗你一辈子。 허니 바이터 다운로 공享 天下. 두 번째 부문 여심 콜렉터 상입니다. 랑야방에서 대선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꼬꼬마가 자라 성한찬란 속 시청자들의 가슴에 불지르는 완벽한 남자 주인공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1월에 방영을 시작한 성한찬란에서 올해는 전장에서는 냉혈인간 그 자체지만 사랑하는 단 한 사람 정소상 앞에서는 무장해제되는 반전남 능부리를 연기하며 국민 남동생에서 국민 연하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Nope. 황제 그리고 소상의 부모님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상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장면과 소상 몰래 훅 들어오는 낯간지러운 말과 스킨십 가득한 장면들은 이전과는 다른 남자다운 올해의 모습을 담아내어 시청자들을 성한찬란 애느차하게 만들었어요. 성한찬란으로 본격적인 어른 로맨스 연기 스타트를 끄는 올해는 연이은 작품으로 애정이 제폭설 시분에 출연하며 누나 팬덤층을 끌어모으고 있죠. 차가운 겉모습에 숨겨진 앙큼폭스 같은 능부리 캐릭터를 통해 여심 저격에 성공한 올해에게 여심 콜렉터상을 드립니다. 为何一直看荣发呆？还记得第一次看《心理容颜之》时，你也似今日这般好看。那日漫天华彩四溢的灯火，人潮如织。可我只看得见你，那时我便想，所谓一眼万年，也不过如此了。
세 번째 부문 다작 필모 보유상입니다. 1997년 아역배우로 데뷔한 양쯔는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중국 톱배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역극, 고장극, 현대극을 막론하고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며 캐릭터의 폭을 넓혀온 그녀는 청계지백사전설, 향밀침침시녀상 등 다작의 선역극의 주연을 맡으며 선역극 전문 배우로 발돋움했죠. 2023년 4월에 방영한 치명여설에서 사역함담종 마지막 후의 안담역을 맡으며 선역극 여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사랑이 금지된 청계에서 음연재군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심장까지 내어주는 주인공을 열연한 양쯔. 선역극 특유의 웅장한 CG에 뒤지지 않을 양쯔만의 선역극 내공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녀의 연기는 보는 사람들을 한방에 극속으로 매료시켰죠. 차곡차곡 쌓아온 드라마들로 2023년 텐센트 성광대상에서 올해의 드라마 배우상을 수상한 양쯔였는데요. 내년엔 또 어떤 작품으로 찾아올지 기대가 되는 배우 양쯔에게 다작 필모 보유상을 드립니다. 虽然你一直在赶我，可是我知道那都不是你的心里话。等那个时候，你发现我是颜淡，会不会吓一跳？这神武散落的光绪便是耀眼，只可惜照也太少了。抓紧了。都怪时光风絮，红尘沙里继续。 아시아엔 스튜디오 2023 연말 결산 에디터 픽어워즈 배우 부문 수상자입니다. 고장극 찰떡상 성희, 여심 콜렉터상 올해, 다작 필모 보유상 양쯔입니다.